안녕하세요. 지금 TV 스튜디오입니다. 저 네. 이은미 씨 여기 보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 저기 허리케...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허리케인 라디오의 저 최일구 DJ예요. 저 네,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네. 아, 오늘 초록색 입으셨네. 아니 이은미 씨 맨발이 디바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일부러 저 인생 뭐 있니 이 취입할 때 입었던 녹색 반짝이요. 아, 남대문 시장에, 남대문 시장에서 5만 원 주고 산 거. 이거 일부러 의상 차려입고 나왔어요. 괜찮아 아, 보입니까? 네, 네. 멋지세요. 하여튼 뭐, 이은미 씨, 안녕하십니까? 그, 지금 저기, 허리케인 라디오, TBS FM 가족 청취자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거든요. 네. 우리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짤막하게 인사 말씀 좀 해주실래요? 반갑습니다. 이은미입니다. 자. 인사말이 너무 짧으셔. 자, 자 우리 장윤선 앵커. 네. 그 2시 40분부터 인터뷰 하셨다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오늘 뭐 기사거리 좀 나왔어요? 아, 기사거리 많이 나왔죠. 아, 몇 가지만 네. 추려보실래요? 그 어쨌든 이 제일 큰 기사거리는요. 네. 3년 만에 신곡을 내셨는데 그 알바트로스라는 노래 자체가 예. 사실 굉장히 그 어둡고 길고 험난했던 지난 그 보수 정권 9년 그 기간을 이겨낸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헌정, 헌정 기념곡이다. 아.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아, 그리고 네. 정말 이 수고한, 그 어려운 터널을 함께 이겨낸 우리 국민들께 고생하셨다고 위로와의 큰 말씀을 좀 주셨어요. 정말 예. 예, 아름다운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이은미 씨 그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자분들이 네. 문자 보내느라고 지금 이은미 씨한테 어, 일단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또 질문 이어갈게요. 3514님께서요. 이은미 씨 노래 들으면 비빔밥을 잘근잘근 씹어서 소화시키는 것 같이 노래를 너무너무 맛있게 부르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시인이시네 시인. 네, 1754님께서 언니 반가워요 흐흐. 노래는 두 말할 필요 없이 다 좋지요. 전 잘 안 알려진 노래 중에 들으면 뇌가 사이다 마신 것 같이 상쾌해집니다. 크크크.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근데 우리 저 장윤선 앵커가 네. 노래 곡목을 말씀해 버렸어. 알바트로스라고. 아, 예. 저희가 지금 퀴즈로 내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이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벌써 알바트로스 정답으로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네. 저기. 아이. 이은미 씨 말이죠. TBS 애청자라고 들었는데 특히 뭐 백반쇼, 9595쇼 많이 청취하신다면서요? 네. 네. 백반토론 제가 되게 좋아해요. 네. 네. 그 뒤에 제가, 네. 그 백반토론 끝나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2시부터 4시까지. 네. 네, 그 프로가 제목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지금 이겁니다. 네. 네. 여보세요. 아, 실망입니다, 정말. 프로그램을 네. 진행하시면서도 프로그램을 계속 그러니까 홍보하고 계시는. 아, 홍보는 생명이죠. 네. 역시 방송의 베테랑 네. 다우시네요. 아, 별말.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허리케인 라디오? 네, 안타깝게도. 아, 정말이지, 실망입니다. 아. 많이 좀 들어주시고요. 예. 저, 많은 분들이 저 질문을 해주신 게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해드릴게요. 네. 우리 작가들이 질문을 취합해왔는데요. 네. 잘 들어보세요. 6010님께서 추운 겨울에도 맨발로 노래합니까? 관련된 질문.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TBS 앱으로 JMS7853님이 관련된 질문이에요. 발 시렵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3095님이 신발을 신고서는 노래가 잘 안 되는지 살짝 궁금하네요. 예,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대답 좀 해주실래요? 제 왼발에 대해서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저야말로 아니, 분발해야 하겠습니다. 왼발이 아니고 맨발. 맨발. 그러니까요. 맨발. 제가 신을 벗고 노래하는 이유는 그 무대 위에서의 자유로움 때문인데요. 바닥이 이렇게 탁 닿아있는 느낌이 그게 가장 큰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뭔가 제가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 같은 게 막 뿜어져 나오는 네, 그 기분 때문에 맨발로 무대 위에 서는 것인데 네.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별명을 갖고 있는 가수이기도 하잖아요. 맨발의 디바. 예, 맨발의 디바. 네. 그런데 그 책임감이 되게 커서요. 요즘은 어쩌면 맨발의 디바라는 타이틀에
나 스스로 매몰되는 것은 아닐까 자꾸 네. 돌아보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예. 좀 더 자유로워지려고 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네.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대지의 여신으로 나오잖아요. 대지의 여신이라고. 네. 아마 맨발의 디바가 그 대지의 여신의 그 피를 그대로 네. 받아들이는 그런 뜻으로도 저는 보여지기도 하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그 발가락 양말을 신고 다니거든요. 무좀 안 걸리려고. 예. 근데 그 이은미 씨는 절대 무좀은 안 걸리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직까지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제가 본 적 있어요. 발 깨끗해요. 알겠어요. 제가, 예, 저는 뭐 이은미 씨를 공연장에서는 한 번도 못 뵙고 항상 그 광화문이나 시청 앞이나 이런 데서만 뵈가지고 그다음에 둘둘둘둘님께서 이런 질문 보내주셨어요. 이은미 씨 너무 좋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은미 씨도 노래방 가시나요? 노래방 가면 무슨 노래 부르세요? 그 저도 가끔 노래방에 가게 되죠. 네, 뭐 친구들을 만났을 네, 때 뭐 네.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가기는 하는데 그 모든 음악가들이 다 그럴걸요. 본인의 노래 부르는 건 왠지 좀 네. 오그라들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제 노래는 안 부르고요. 네. 다른 가수분들의 노래를 부르죠. 네. 네. 주로 누구 어떤 가수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되게 많아요. 네. 네. 뭐 이문세 선배님의 노래 부를 때도 있고 예. 그날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저기 이은미 씨 요새 신곡 하나 있어요. 네. 최일구라는 가수의 인생 뭐 있니? 아직 노래방엔 진출 안 했으니까. 저 또 하나 제가 개인적인 질문이 이건 개인적인 질문을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그 언론에서 접한 이야기인데 이은미 씨에 대해서 보컬리스트로서 신체 노화를 경험했다. 조금 혼란스러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경험을 하셨고 근데 목소리와 카리스마는 뭐 여전하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가장 많이 다르죠. 뭐 20대나 30대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니까요. 그래서 뭐 비어 있는 시간에는 온통 뭐 운동에 집중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사실 즐겁지만은 않아요. 네,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보컬리스트는 몸이 악기이기 때문에 건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죠. 네. 네. 나이가 들면 그 고주파도 예. 줄어드는 가청 주파수 대역도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적응의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네.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씨 답변 중에 몸이 아끼다라는 이야기 딱 와닿는 것 같아요. 다른 청취자분 질문 있어요. 9914님께서 이은미 씨 하면 나가수에서 보여줬던 Born to be Wild죠. 아, 네. 그 카리스마 쩔어요. 그 카리스마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건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나와요. 네. 믿음에서. 와.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저와 같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여시는 순간부터 그 믿음이 형성이 되고 그 믿음은 저를 굉장히 다른 것으로 이끌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90323님께서 와 이은미 씨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은미 씨 노래는 늘 가슴에 감동이 더해져요. 앞으로도 앨범도 계속 내주세요. 이은미 씨 화이팅. 네. 화이팅. 네, 근데 0323님께서 알바트로스 신곡 나온 지 아마 모르시는 것 같아. 네. 자, 그 앞에 장윤선 앵커하고도 신곡 얘기하셨겠지만요. 알바트로스 이 곡과 관련된 이야기 라디오 청취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알바트로스요? 네. 알바트로스라는 새에 관한 노래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길고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 새는 평소에는 도움닫기에서 본인의 몸을 날릴 수가 없을 정도로 큰 몸집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이면 절벽 위로 올라가서 본인의 몸을 던져 비상한답니다. 가끔은 죽을 때까지 땅 위로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 아주 신비로운 새이라거든요. 네, 알바트로스처럼 우리도 어쩌면 남들에게 드러내기 가장
모자라 보이고 형편없어 보이는 큰 날개를 지니고 살아가는 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날개가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그 아픔을 극복하고 나면 멋지게 비상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만든 곡이거든요. 네. 꼭 들어봐 주세요. 아유,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아주 끝곡으로 꼭 들려드릴 거고요. 자, 이 코너 시간이 라디오는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그 이 앞에 이슈파이터 두 분이 대담 나누실 때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받아봤어요. 이은미 씨 하면 생각나는 노래 뭡니까? 여러분들 여쭤봤더니 청취자 여러분들 압도적으로 어떤 노래가 1등 했을 것 같습니까? 이은미 씨? 애인 있어요. 적중 아니에요? 적중? 예. 예, 적중하셨어요. 예. 네. 자, 해바라기, 기억 속으로 등등 뭐 좋은 노래 많이 들어왔지만요. 애인 있어요가 압도적 1위입니다. 네. 이은미 씨도 자기 노래면서도 제일 1등으로 좋아하시는 노래인가요? 아, 사실 뭐 만들 때 저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음악들이 여러분들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으로 만들죠. 네. 근데 어떤 음악이 세상에 나와지면 여러분들의 몫이 되는 것이지 제 몫은 아니거든요. 네. 애인 있어요 같은 노래를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해 주시고 애창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뭐 그 자체만으로도 뭐 가수로서는 더 이상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정도로 아주 커다란 기쁨이기 때문에요. 네. 네, 여러분들이 아껴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꼭 여쭤보고 싶은 게 항상 애인 있다고 노래는 하시는데 실제로 애인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저기 혼자서 그렇게 무마하시면 안 되고요. 저 결혼했는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남편이 애인이에요. 그렇죠. 아, 이은미 씨 결혼했어요? 아, 그럼요. 네. 예. 아, 전 엄청 잘생기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멋있어요. 예, 멋있는 아니, 분이에요. 아, 그런 것도 모르고 제가 예. DJ가 이게 아, 실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자,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이은미 씨. 그다음에 장윤선 앵커. 네. 저는 또 다른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 이은미 씨 인터뷰 텔레비전으로 계속 듣고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TBS TV 이슈파이터 방송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네. TBS 앱을 TV로 맞춰주시면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은미 씨, 저 다음에 네. 저희 여기 14층 라디오 스튜디오에도 한번 좀 올라와 주세요. 오늘 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놀러 가겠습니다. 예. 네. 네. 장윤선 앵커는 네, 다음에 고맙습니다. 또 건수 있으면 합체하고요. 네, 네. 건수 있을 때마다 우리는 모인다. 합체한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자, 청취자가 뽑은 가장 듣고 싶은 이은미 씨.